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너무 그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하려니까 되게 떨리는데요. 아, 저는 이제 원래 어머니랑 같이 하고 있다가 제가 제 19년도부터 이제 제 따로 사업자를 내서 플로체 디자인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근데 원래는 저희도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게 이거를 상품으로 어떻게 좀 많이 팔아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품이랑 상품이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제대로 된 상품을 좀 기획해보고자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시도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이런 화분을 만들게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을 어떻게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판매해볼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하다가 마침 이제 운이 좋게 2018년도였나요? 그때 이제 여름쯤에 2019년도 여름쯤에 저희 롯데몰 군산점에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할 기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한번 이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이 프리저브드와 이제 관리가 완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선물용으로 팔아보면 좀 그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시제품을 팔아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희가 이제 그때 마침 또 이제 창업 시기하고 맞물려서 저희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. 그래서 군산시의 청년희망 키움이라는 지원 사업을 제가 창업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이런 그 택배로 보낼 수 있는 이게 지금 저희가 오픈마켓 위주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택배로 보낼 수 있게 아예 화분 고정장치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상품은 패키지로 또 기획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만들다 보니까 공급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제일 큰 지원 사업에 이제 입교를 하게 돼서 그쪽에서 이제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이 화분을 양산형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제가 자동화 공정을 지금 설비를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의 크고 작은 이 세 가지 종류로 얘는 이름이 해왕성이에요. 그리고 작은 거 이거보다 더 작은 거는 이제 화성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목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스칸디아모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토출구를 만들어서 그 완전 그 식물도 식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. 원통형 형태로 그리고 또 육각형, 사각형 형태로 조금 이런 이미지를 살려서 다양한 형태로 색상도 여러 가지 섞어서 다양하게 이제 시제품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지금 그 작업에 준비 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플랜테리어 시공 많이 하시잖아요.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되게 그게 유행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저희 소품들을 좀 많이 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칸디아모스 배합을 제가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색상을 조금 조합으로 총 7가지로 제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3가지만 들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좀 이거 처음에 제가 만들면서도 좀 칙칙해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? 그리고 이 크랙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깨진 거 같이 생겨서 오해하시는 분들 일부러 이거 제작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없앨까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맞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다 있는 걸 또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이런 크랙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